되게 예뻐요. 이 셔링이 이렇게 막 들어가가지고. 어, 여기 무게도 좀 비쌀 것 같은데 되게 디테일에 진심이신 분이네요. 이걸 설명할 일이 있을지 몰랐는데 인터뷰를 요청을 했을 때 성공률이 어떻게 되는지 또 많이 궁금하시는데,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, 한민수입니다. 오늘은 여기 또 앤더슨벨이 뒤에 보이는데 여기는 이제 압구정 로데오고 제가 또 여기서 오늘 모임리 컨텐츠를 찍으러 왔습니다. 오늘 이제 착장 정보 소개를 먼저 하고 넘어가면, 오늘 약간 룩이 전체적으로 딱 보면 굉장히 좀 감성 있고 컬러감이 좀 봄 그 자체 이런 느낌이 좀 들지 않아요? 제가 이런 코디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, 이제 자켓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건 TNGT 제품인데 이건 이제 오늘의 PPL 제품이고, 이 제품의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만 원 정도 하는 제품이고, 이게 너무 예쁘게 나온 게 지금 보면은 제가 지금 이렇게 단추를 끝까지 올려서 이렇게 연출을 한번 해봤는데,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단추 하나를 풀어서 좀 트러커처럼 연출을 할 수도 있는 이런 제품이어서 이런 부분이 좀 마음에 들고, 쉐입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컬러감도 마음에 들고.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, 그리고 이제 이너는 요거는 이제 모크넥인데 요거는 보세 제품이고 가격대는 한 15,000원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팬츠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인템포 무드 제품인데 쉐입이 너무 예쁘고 컬러감이 예뻐서 오늘 이렇게 같이 한번 연출해 봤고, 그리고 가격대가 1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신발은 화이트 스니커즈, 요건 이제 브랜즈 제품이고 요것도 가격대가 10만 원 정도 하는 제품이에요.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올 화이트 룩에다가 자켓으로 조금 포인트를 준 그런 룩입니다. 그럼 이제 오늘의 주인공들 만나보러 가실게요. 같이 한번 가시죠. 안녕하세요. 저는 패션 유튜버 한준수로 하는데, 스타일이 되게 좋으셔가지고 인터뷰 한 3분 정도 가능하실까요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. 전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혹시 브랜드를 알 수 있을까요? 브랜드는 잘 모르실, 이제 신생이어서. 그러면 PR 한 번 또. 드니벨이라고 인터넷 치시면 나옵니다. 여성복? 네. 여성복. 오늘 입으신 스타일이랑 같은 느낌인가요? 아니면 좀 다른가요? 좀 다릅니다. 아, 무대는 좀 다르시고. 아, 근데 진짜 이 레더로 느낌 죽은 게 너무, 그리고 안에 레이어드 하신 것도, 진짜. 그리고 또 머리가 너무 디자이너 같으세요. 아, 정말요? 헤어스타일이. 일단은 레더 말씀하셨는데 그 컬러 플레이로 약간 팬츠랑 이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네, 일부러 좀 그렇게 신경을 한번 써봤습니다. 이거는 비바 스튜디오에서 산 거고. 비바 스튜디오 제품이구나. 네. 가격대는 뭐 어느 정도 될까요? 기억이 잘 안 나는데 10만 원 중반 정도? 네. 이거는 나체라고 나체. 네, 디자이너 브랜드에서 샀는데 이것도 10만 원 정도? 그거는 뭐예요? 그냥 집업인가요? 이거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. 되게 예뻐요. 이 셔링이 이렇게 막 들어가가지고. 여기 무게도 좀 비쌀 것 같은데. 근데 생각보다 저렴하더라고요. 아, 그래요? 어느 정도? 10만 원 초반? 네. 그리고 가디건은 그 위에 또 레이어드를 하셨어요. 근데 이거는 근데 그 아조에 아조? 네, 아조바이 아조라고. 근데 이게 원래 맨투맨인데 제가 이걸 잘랐어요. 제가 그냥 가디건처럼 입고 싶어서 제가 자른. 가격대는 어느 정도일까요? 이거는 8만 원대였던 것. 팬츠도 되게 예쁜데 이거는 뭐 정도가? 이거는 보세여가지고 사실. 보세구나. 네, 한 5만 원대였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신발 잠깐 이렇게 한번 보여주실래요? 아디다스 OG20인가요? 아니면 제가 그거를 잘 안 보고 그냥 마음에 들면 막 사가지고. 가격대는 그러면? 가격대가 9만 원 후반이었나? 9만 원 후반 정도. 아, 요 가방. 아, 네. 네, 이거는 서칭하다가 브랜드에서 산 거긴 한데 브랜드 이름이 자꾸 생각이 안 나고. 네. 그러면 가격대 정도만? 가격대는 20만 초반이었던. 20만 원 초반 정도? 네. 네, 맞아요. 연남동에서 비트샷 직원으로 나왔었습니다. 알아봐주셔가지고 감사하겠다. 인터뷰 한 3분 정도 가능하실까요? 안녕하세요. 안녕. 네,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. 지금은 졸업생이고요. 패션 대학교. 네. 뭐 패디과세요? 네, 맞아요. 배화여자 대학교에 진학을 했다가 지금은 졸업을 하고. 근데 오늘 보니까 되게 저랑 좀, 저도 뭐 오늘 이렇게 입긴 했는데 포인트 주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오늘 안에는 막 거의 막 표범 막. 네, 잠깐 이렇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? 완전 표범이시고. 저는 보통은 좀 무채색 룩을 좀 많이 입는 편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블랙이랑 화이트로 주로 약간 이러고 있고요. 근데 좀 시스루나 이런 소재 같은 걸로 좀 달리하는 편이에요.
혹시 고양이 키우시나요? 이것 때문에. 아, 아니 원래 이렇게 털 묻어 있는 분들이 보통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는 분들이 많아가지고. 자켓은 이제 소개를 해드릴 수가 없는 게 빈티지여가지고. 아, 네.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. 아, 네네. 제가 빈티지를 되게 좋아해서 아우터나 이런 거는 빈티지로 많이 하는 편이고. 그러면 가격대는 어느 정도? 이 제품은 지금 제가 물려받은 제품이에요. 아, 그래서 가격대는 그래요? 이제 정해지지는 않았고. 지금 이 탑 같은 경우에는 카시고라고 해가지고. 네, 카시고라고 해서 여성 브랜드예요. 그리고 요거는 한 10만원대. 10만원대? 네. 안에 이런 거는 뭐 어디서 구하시는 거예요? 요런 탑 같은 경우에는 저는 쇼핑몰에서 구매를 했어요. 요거는 디에어타운이라고 약간 요런 좀 섹슈얼한 무드를 갖고 있는 브랜드에서 구매를 한 거고. 가격대는 어느 정도였어요? 요거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. 한 3만원대였던 걸로 기억해요. 그리고 요 팬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일 애정하는 팬츠고. 그리고 요거는 좀 허리 사이즈가 많이 커서 제가 줄였어요 직접. 여기 이렇게. 아, 그러네. 원래는 밴딩이 없는 네, 거예요? 네, 맞아요. 저한테는 사이즈가 1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까지 내려오길래. 밴딩을 직접 넣으셨어요? 네, 맞아요. 제가 수선을 했어요. 요거는 이것도 네. 가격대가 한 뭐 10만 원 넘죠, 이게? 맞아요.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10만 원 중후반이었던 걸로. 맞아요. 이제 신발도 보니까 굽이 되게 높고 독특한데 요거는 정보가 어떻게 될까요? 요거는 자라 제품이에요. 아, 자라. 네네네. 지금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약간 올라가야 하는. 아, 네, 이런 부츠예요. 가격대는 그러면 뭐 한? 이거 10만 원 안팎이었던 것 같아요. 네, 한 7만 원대? 그리고 가방도 보면 되게 포인트가 막 많이 들어가 있어요. 요 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우더 마라카스라고 약간 브랜드 제품이에요. 요것도 지금 정확하게 가격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요건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. 아, 이 목걸이도 정보가 있을까요? 요거는 산리라는 브랜드의 제품이고 여기 이 참이 약간 포인트인 제품이에요. 요거는 제가 만드는 목걸이 중에 하나예요. 여기 포인트가 더 있긴 한데. 아, 그래요? 지금 안 보일 것 같아가지고 팬츠? 요게 약간 디테일이거든요. 그리고 아까 요거는 아까 그 점프수트예요. 되게 디테일에 진심이신 분이네요. 이걸 설명할 일이 있을지 몰랐는데. 아니 근데 진짜 진지하게 없으면 시원님이에요. 재밌을 것 같은데 어쨌든 아유 없어가지고 오늘 회차분 OOTD 하겠습니다 하고 여기 로데오 계속 돌아다녔는데 괜찮은 분들이 많이 안 보여가지고 저기서 찍어야겠다. 원래는 이 정도면은 돌아다녔으면 끝나야 되는데 오늘 좀 많이 안 보여가지고 요즘에 좀 오모입 촬영하는 게 좀 힘들었어요. 아 근데 사람들이 많은 날은 엄청 많은데. 아, 그러니까 이 편차가 너무 커. 근데 진짜 또 신기한 거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데 괜찮은 사람들만 걸릴 때가 또 있고. 오늘은 그래서 일단 이 편집자분이 오늘 어떻게 입었는지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시죠. 네, 내가 한번 찍어볼게요. 안경은 그 파이살론 제품이고 가격대가 한 10만 원 중반대 했던 것 같아요. 10만 원 중반대 정도. 그리고 이거 바시티는 유니폼 브릿지. 굉장히 예뻐요. 컬러도 네이비 컬러고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절개가 이게 예뻐. 이 디테일. 이게 또 스티치로 들어가 있네. 이게 한 20만 원 초반? 20만 원 초반 정도. 안에도 한번 보여주시죠. 맨투맨. 맨투맨인데 에이커 화이트. 에이커 화이트. 맨투맨. 제품이고 이거 한 4만 원? 4만 원 정도. 그다음 이너는 어디 거죠? 무신사 스탠다드. 무신사 스탠다드. 만 원? 만 원 정도. 그다음 팬츠. 여기 턱이 잡혀 있어요. 이게 그 제로. 제로. 이거 진짜 무신사 랭킹에 계속 올라가 있는 그 제품. 핏이 진짜 예뻐요. 핏이 너무 예뻐. 맞아. 신발 이렇게 딱 덮이는 이런 핏이 예쁘고 이렇게 턱 잡혀 있는 것도 많이 없으니까. 근데 이게 되게 싸요. 한 얼마였지? 한 3만 원인가? 3만 원 정도. 그리고 신발은 이번에 이제 또 직구하셨다고. 맞아. 이게 아식스 젤 킨세이 오지 버전인데 직구했어요. 얼마 주고 사셨죠? 이게 한 13달러? 세일해서? 13달러? 아 130달러. 어떤 작업으로 이렇게 또 진행이 되면 이렇게 인터뷰가 끝나면 이렇게 전신샷을 한번 찍고 네. 그리고 이제 전신샷을 찍었으면 이제 가까이 가서 이렇게 디테일 컷을 한번 또 찍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안경 같은 거 이렇게 한번 쓱 잡아주고 이런 바시티 자켓 이런 디테일 있는 것들은 가까이서 이렇게 한번 쓱 찍어주고 그 다음 또 쓱 이렇게 내려오는 신발은 또 이렇게 무빙이 중요하다. 그런 것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인터뷰를 요청을 했을 때 성공률이 어떻게 되는지
또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초반에 할 때는 성공 3 3? 네. 실패 7 뭐 이 정도 비율이었던 것 같고 점점 늘어나다가 모르겠어요. 이게 좀 자신감이 생겨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아니면 이게 조회수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만큼 옷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좀 많이 알려져서 어 저 봤어요 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해가지고 성공률이 점점 올라갔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한 70% 정도는 되지 않나. 제가 물어보는 사람들이 또 옷을 되게 좋아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이미 알아. 그러니까 이미 아는 사람들도 많고 전체적으로 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. 그리고 어떤 분이 라이브 할 때 그거 물어보시더라고. 번호 딴 적 있냐고 나보고 인터뷰하고 뭐 하면서 막 연락하고 막 그런 적 있냐고 막 물어보시는 분이 있었는데 네, 그러지 않고요. 아무튼 촬영을 이렇게 나오면은 굉장히 또 재밌게 촬영을 하고 있고 야외 촬영하는 게 또 재밌잖아요. 편집만 하는 것보다 야외 촬영 제일 재밌죠. 그래서 일단 오늘 오모입은 이 정도로 하고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